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남은 시간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 마무리 전략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데일리온 서영원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일단은 시장이 코스피는 어제 상승을 좀 이어주고 있는데 코스닥은 또 상대적으로 아쉽네요.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? 네, 맞습니다. 사실 전일 미국 증시에서 FOMC 의사록과 그다음에 ISM PMI 제조업 지표 그리고 고용 지표까지 발표가 되면서 상당히 혼조세를 좀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는 거기에 또 편승해서 어제에 이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아무래도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 섹터가 강세를 보인다라는 점, 그런 점은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 때문에 오늘도 그 이어서 추가 상승이 좀 나오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. 코스피는 외국인의 매수세도 들어오면서 좀 대형주 중심으로 상당히 좀 안정세가 좀 이어지는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아쉬운 흐름들도 있습니다. 이는 결국엔 테슬라가 최근에 좀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2차전지 관련된 섹터들의 약세가 좀 두드러지고 있고 특히나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과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많다라는 점이 코스닥의 좀 투심을 좀 약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거래대금 자체가 아주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대형주로 쏠림 현상이 있는 수급들이 좀 낙수 효과를 좀 아직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. 하지만 코스피 지수가 견조한 흐름들을 보여준다라면 코스닥도 역시 좀 지속적인 하락세보다는 어느 정도 좀 바닥을 형성하는 흐름들이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니까요. 코스피 지수가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2280선을 돌파해야 될 텐데 그 점이 좀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들을 체크를 해보시면서 종목 흐름들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자, 시장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봤고 그렇다면 전문가님은 요즘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해서 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해요. 네, 제가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미디어 콘텐츠 쪽에 대한 종목들의 순환별 한번 노려보십시오라고 네네.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서 좀 키다리 스튜디오에 대해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웹툰 콘텐츠를 좀 소개하는 플랫폼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. 최근 웹툰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만화에 대해서 국한되어 있기보다는 그 만화에 대한 IP를 활용해서 2차 판권 판매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이 영화나 드라마 제작 그리고 OTT 드라마로 제작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키다리 스튜디오도 거기에 따라서 최근 외국인과 기관 수급들이 좀 강하게 유입되고 있고 2022년도 영업이익이 서프라이즈를 좀 기록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조정을 이용하셔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해나가 보신다라면 전고점 자리를 향해가는 흐름들을 한번 좀 노려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키다리 스튜디오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키다리 스튜디오 저희도 흐름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